들어왔다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예? 전당포 주인 민가의 뺨을 여지없이 갈긴 박옥란이라는 여자는 처지 원수를 갚기 위하여 5년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 이 민가의 신변을 감시하여 왔던 것이다. 지나가던 젊은 사나이 늦게 나온 여자를 다리고 뒷골목으로 다리고 흐비어 울고 있는 여자를 우두머니 바라보고 있던 젊은 사나이는 돌멩이로 유리창을 부시고 당신을 뛰어나오게 한 것은 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자는 얼굴을 저무르는 사나이의 친절에 가득하면서 저도 모르게 쥐었던 손을 펴보인 것이 이때 요란한 소리와 한 가지 괴짜고에 꽂히는 단도 여기는 골목한 빈 창고 아닌 밤중에 밝아먹고 소리를 지면 맞기를 해야오? 그래 아닌 밤중에 칼을 내두리며 강도질을 해야오? 네. 나를 도리어 강도라고? 에이, 바지 도정년 같으냐. 이놈아, 너는 무엇인데 알지도 못하는 빨가벗은 여자를 데리고 빼려는 거냐? 대체 저 다이아반지를 왜 넣냐? 그래, 대관절은 뭐냐? 일본의 본이구만이야, 서양의 특공할 때. 건방진 자식거든요. 왜 저 여자를 다리고 어디로 달아나려는 게? 끌어왔어. 아, 저것들이 도정님이에요. 소, 이제 내 얘기할게. 저 남자는 내가 하루 전에 헤어진 내 동생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예? 실. 그리고 저 여자는 내 원수인 민간놈의 딸인 것이 분명해. 아니, 민간놈한테 저런 이쁜 딸이 있었어요, 그래? 제 딸년인 것도 모르고 오늘 밤 한방에 들어가려고 했으니 그따구 녀석이 사람이라? 아니 그럼 결국 당하고 말았나요? 전당포 민간음이야 우리 아버지를 죽인 악독한 원수이지만 딸이야 무슨 죄가 있으려고 더구나 저 계집애는 민간음이 내쫓은 어머니를 따라 상해로 돌아다니다가 해방이 되자 아버지가 그리워 찾아온 것이라 저런 걸 아버지라고 찾아다니다니 참 생하면 인생 비극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하긴 그야 아버지 민가를 찾아서 5년 동안이나 가진 고생을 하여 오신 공란씨니까 자 어서 오늘 밤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이 창고에서 무참히도 저 민가놈에게 목숨을 빼앗긴 날이니까 송 잊지 말고 알지? 자, 저 둘을 풀어놓아주고 어서 우리도 가보지. 아니 그럼 봉란 씨는 아는 척도 안 하시고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시고도 이 일은 나와 송 당신만이 아는 일이 아니야? 이런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들을 끌어넣어서는 안 돼. 알지? 송 내 마음을. 됐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들 결박할 때만 아주 단판인걸요? 아마 이것도 우습이 가라는 게겠죠. 그러겠습니까? 붙잡으면 혼났죠.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원래 집도 아무것도 없는 몸이니까. 대충 말이세요? 저도 그래요. 어서 갈아입으십시오. 이 밖에는 이상한 사나이가 문을 열어보고 있... 옷 갈아입는 놈을 다 이구석 저구석 집안을 구경하려. 대체 이게 무터는 집이란 말? 컴컴하겠고 낫도깨비 날 집 같아. 이상한 사나이는 테이블 위에 산지를 집어들었어. 이래고 불을 끈 채로 그대로 나가버렸어. 이 불이 갑자기 꺼지나. 여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가해서는 안 된다. 정정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편이 잘한 사람이고 지는 편이 잘못한 사람이 된다. 결투가 끝난 뒤에도 깨끗이 서로 악감정을 풀어버리고 옛날에 우정으로 돌아가야만 해. 거리 즉 산에 나온 행동이다. 알았느냐? 대신 칼라사 저 선생님 제발 이걸 좀 중지시켜 주세요. 아, 당신은 가만히 계시오. 그럴 게 아닙니다. 이 사나이와 방아이들이 싸움. 이들아 시작.
판단이 꼬랐을까? 한 여자를 두고 싸워야 하는 사나이와 사나이.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한 여자를 싸고 일어나며 마음을 청산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한 사나이 한 사나이의 날뛰는 가슴 속에 꽃과 같이 피어나는 애인의 얼굴. 사랑이냐 죽음이냐,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 비겁한 짓이 아닌 것이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복받치는 가슴.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도 젊은 사나이가 결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차마 이 모습을 눈앞에 두고 볼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자리를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다. 마스코 15. 비록 창고 안에 벌어진 그들의 결투였으나, 그들의 정력은 있는 힘을 다하여 보는 자의 주먹에 땀을 주게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어느 누가 애인의 손을 잡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인가? 장안의 깊은 밤은 이러한 젊은이의 결투도 모른다는 듯이 여지없이 깊숙만 가고 있는 것이다. 전에 왔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의 누가 그리 와서 죽어야 뭐지 않았나.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으로 한 발 발 가까이 들어갔다. 이걸 좀 열었구나.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없어. 야, 하나. 그러나 살던 기둥에 조만 흰 거울이 걸려 있었어. 선이지, 정말 갈 곳이 없으세요? 저를 거짓말 대이로 하세요? 여자는 사천 듯이 고개를 숙이며 웃어버렸다. 중에 자다가 처녀에게 불려나온 전당포 주인빈가 사다랑 저기 갖다 두었어요. 아니 가지고 올 것이 어딜가. 네, 어디다 두고 왔니? 글쎄 같이 가면 돼요. 여전과는 다른데요. 너와 같이 가면 된다. 그럼 가볼까? 누가 또 그런 모양이에요? 옥란이는 그의 부하 송을 다리고 들어왔지. 이어저리 뒤에.
자식이 여기 와서 쓰러졌나? 그럼 분명히 지지배가 민기. 그러면요, 그 민기한테 단단히 반을 가슴에 있다가 다시 왔지. 거진 다 됐는데, 아니 저기 창고는 괴상한데요? 이거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인생극장이죠. 마침 전등도 연극처럼 꺼지고. 그래요, 참 인생은 연극이에요. 연극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필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요? 연극으로 알지 않고서는 이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답니까? 근데 오늘 밤은 우리 자신이 인생극장 연극 배우인 동시에 또 구경꾼이기도 합니다. 정말 꼼짝할 수가 없는가 보군요. 좀 무서운 거리, 전등이라도 좀 켜졌으면. 무서우십니까? 네. 어둠친 집안에 총소리까지 들리니 어째 몸서리가 쳐지는군요. 오늘 밤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난 얻은 게 좋은데요. 만일 내 옆에 어여쁜 여자만 없었던들 속 처량할 듯이지만. 이런 데서 진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잠시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어째 오늘 밤으로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수정뱅이. 아주 천하태평이로군요. 무슨 일이죠? 나는 터지면 좋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집도 없는 은행기 신세에 언제 어디서 죽는다고 흙 속에 안 묻히고 물 속에 묻히겠어요? 다만 한 분밖에 없는 누님을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죽어야 할 텐데. 지금은 어디가 계신지. 아유, 불이 왔어요. 살 것 같군요. 역시 암흑보다는 광명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광명을? 그렇지. 진짜 광명을 보고 죽어야지. 광명을 보고서. 먹는 남편을 둔 아내의 마음은 항상 초조한 것이었지. 남편이 늦게 돌아오니 또 이곳에 쓰러지지 않았는가. 나와 볼 땐 분명히 이곳에 쓰러지겠어. 아, 여보, 근데 이게 웬일이오 날마다. 아, 피한다. 글쎄 어서 들어가요. 아, 자리 깔아라. 잘했다. 아랫목에다 깔아놔. 아, 글쎄 어딘 줄 알고 여기서 옷을 벗겠다고 그러세요? 어딘 어디야?
밤중에 노름터를 찾아다니는 남녀 다섯 사람 빈 창고 안에 들어서 아무데서나 한 대 빼고 가자. 이렇게 어두운 밤에 세월을 보내는 길거리의 불량자들. 형님 뜯읍시다. 뭐야? 이건 뭐야, 저? 대평님 줘. 자, 이거 가지고 와서 망이네 좀 잘 봐. 이따 줄 테니까. 그래. 이런 자식하고. 자, 뚝뚝 뽑아요. 이 자식이 뭐야? 왜 이만 이건 끼고 다 이런 자식은 이게 어딘 줄 알고 이래? 없다 이거 왜 이러니? 그러지 마요. 알아서 더 있다. 자 이제 없다. 너네 없다 이거 말 이게. 그러지 마라. 이게 뭐 샘이 나는 줄 아나? 제가 이것뿐이야? 네. 여보 얼마 되니 어디? 밤잠도 못 자고 요걸 살아와? 이게 모두 양담배로구나.
또 여기 시계도 있고 마전투도 있어요. 게임 모두 얼마나 하니? 시세대로 주세요. 네가 먼저 값을 말하려무나. 뭐 신통치 않구나 이 시계는. 소리가 이 몇 석이야? 이것도 만년필로구나. 에이 그 여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에이 그거 참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의 간장을 넘기더라. 이리 와. 예 안 좋아요. 돌 좋아요. 돌? 2,000원? 네가 그야말로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시나 봐. 그러면 2만원이란 말이야? 네, 2만원이에요. 아유, 예, 이거 또 겁나. 내 몸도 이 거지라면 또 혹 모르겠다만, 에이그 고마. 아니, 이가 누구를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알고시는 거야? 예예, 그러지 마라. 이리 와. 응? 아무리 세상 누구냐? 밖에 요란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 년놈들이 짰구나. 내 돈을 뺏으려고. 군침에 그는 마침내 단도를 잡아들어 이리하고 송가의 뒤를 쫓아나가. 둘째요. 가만히 계시오. 아텐제이가 정... 여기서 멈췄니? 정말 여기서 멈췄냐? 바로 말해. 네, 여기서 주었어요. 이 책상 위에 떨어져 있길래 집어넣었죠. 훔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이거? 훔쳤지? 아니래도요. 예, 일은 잘 됐다. 어? 대단히 수고했다. 예, 야, 이 돈 가지고 가라. 어? 됐었다. 단도를 든 채로 송의 뒤를 따라 나온 님인가? 예! 무슨 의미인데 여기 숨어있니? 나와라. 나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데 있었어? 통행 시간이 지나서 섣불리 거리를 가다가 일시장 신세를 지르니 차라리 하룻밤 아무데서나 드센 짝정이었어.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냐? 틈을 타다 이 학생들은 그대로 군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가. 아버지를 찾고 상해 본 지가 반년이나 됐어요. 돈이 떨어졌었구만. 아, 그러면 반지를 제필하고 전당포에 갔던가요? 그래 반지를 가지고 전당포에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찍고 하겠다 소리를 질렀더니 사단을 하며 옷을 모두 찢겼어요. 근데 저를 마리하고 유리창을 부시고 또 다리나 꺼내주시니까 고마워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웃었는데 집도 없으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조선에는 누님이 있다기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조선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서 잘 알 수가 없어 고생을 한 중이옵니다. 누님이 계시다면서 이름을 모르세요? 왜요? 옥란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그 옆방에는 옥란이가. 자, 이리 좀 들어와. 너 이제 답할 시간도 없어.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이제 내 말 한 마디만 듣고 간 말이야. 내가 돈을 많이 줬으니까. 너희 이 동안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다 그렇게 지내야. 어쨌든지 이걸 다 물건을 사서 전당포는 민가 하나만 꿰내란 말이야.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기 시작했다.
까라. 야 말치 왜 이렇게 빙빙 떠오르냐 이놈의 집에. 아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정뱅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아주 당신 취했군요. 자, 좀 나가볼까요? 저렇게 사는 게 좋은 세상이 태평해요? 불이 또 나갑니다, 그래. 아, 또 남아요. 출전 신선의 기상을 날리고 들어왔어. 아, 이런 데는 왜 들어와요? 잔소리 말고 와. 통행 시간 지냈는데 아무 데서나 하룻밤 두세가지 붙달라고. 어? 안 그래? 이게 뭐냐? 구역이 걸려, 이게. 불을 켜서 가만히 보니, 푸르노 자는 사나이 동장인 줄만 알아. 아이고! 죽겠다! 아주 즐거워서 달아나는 아마 동장인 줄 아는 모양이 가만히. 양담배 장수 동매하는 소년들을 다리고 들어왔다. 담배들 살 테냐? 너 그만 한 거 봐. 뭐 너희들도 다 한동식이냐?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너희들 뭐 하냐? 너 한 통. 이제 가만. 이르다. 이렇게 싸워. 뭐, 너도 이 세통 사겠다고? 그래. 이 맛은 쟤 안 살래? 그래, 이거 살게. 그, 너 이렇게 많이 다 모으니? 야, 그럼 돈을 줘야지. 이리 와, 내 말 좀 들어. 예. 아니, 자식이 미쳤나? 예, 이 자식. 이리 와. 가만, 이리 와. 너 중방에 옳지. 가만, 견뎌봐. 은진이 너도 걸릴 날이 있었다. 그 소년을 쫓아버린 다음에 이 소녀. 왔던 양담을 한쪽에 감추었. 뼈 그의 보지 못한 질 시계 모든 것을 다 한 대 끄집어내. 한테나 감춘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신가? 부지런히 그러니 창고 문 밖을 나섰. 이제 이들이 싸움에서 들어왔다. 안 된다, 안 돼. 이놈아, 이놈아, 그것은 나하고 하늘이 갈라맞아. 안 된다. 나 때문에 얻은 게 아니야. 당인이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가리지 않는 이 사나이들이었어. 아테난 배를 빼앗으려고 해서 그는 손에다 몽둥이를 들고 그의 뒤로 가만가만히 돌아갔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이 동물을 보면 자기가 자기의 친구를 때렸다고는 양심이 아무런 부끄럼도 없다. 소를 인해 주사 한 대를 빼앗은 것만이 그에게 오직 승리였다. 만들어도 벌써 기분이 상쾌해지는구나.
속에 노는 것 같구나. 이 좋은 걸 자니 혼자 맞으려고? 이제 정신이 번쩍 났다. 이거 이 담배 꺼져 있구나.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있어? 비련 그 밤중에 돈 넣고 온거 보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또 있는 모양이로구나. 뭘 밤중에 살아나왔어 이 자식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게 뭐야? 괜찮다. 맞다, 너도 하나 먹어. 그렇구나. 아, 너. 자식아, 웃기는구나. 너도 하나 좀 잡아본 것이나 봐. 뭐야, 이게 다. 겁나, 어이. 아니, 뭐냐. 쓸만하다. 좀 써보자. 어떠냐? 야, 일마. 어떠냐, 좀 봐라. 죽여버리고 말지라. 불안당 놈들아. 뭐 때문에 돌아서 내 들어와라. 안 내리면 이 칼로 죽여버릴 테다. 그런 말이냐? 그래, 자, 받아라. 살려든 사랑이는 금강의 손에서 이 단도를 빼앗으려고 했다. 빼앗은 단도를 민가의 가슴에 박아버리었다. 산길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갱일이 달려나왔다. 이래서 이곳에서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것을 주시하고 있던 동남의 동가로 달려나왔다.
세상이 되었소. 인천관에 도래의 공란이 찾아들어 왔소. 정신을 차리게 일어난 이 경일이 한편에 칼을 맞고 떨어져 신음하는 전당포주인 인간을 보았소. 정일이 어깨에 잠신을 의지하고 이 어멍한 채로 울려 들어오는 이 눈담포의 주인. 자, 여보, 정찰이지요. 동가의 뒤에 울고 있는 바라볼 때 어찐 영혼을 아내 아버지야 가봐. 아버지! 아버지! 그리는 아버지 앞으로 와라 달려들었어. 사람 같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그는 모든 것을 말했어. 다만 그곳에 피와 살이 없는 아버지와 있을 뿐이었어. 그리야 그 해비를 용서해.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아, 어찌된 일이에요, 아버지? 그런 남들을 만나서 분별을 당했고 돈 때문에, 모두 돈 때문이다. 고난. 아까 송씨한테서 듣고 말았지만 공난 씨가 나를 5년 동안이나 원수를 갚으려 찾아다녔. 자, 끊어져가는 내 목숨을 맞아 혀으로 끊어주시오. 그러면 나도 마음 놓고 죽겠으니. 아버지, 아버지. 5년 동안이 별로든 원하지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참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을 벌였으며 어서 내 목숨을 끊으시오. 그 손으로 끊어주시오. 나도 괴로우니까. 변명이 아니라 내가 일공난수의 부친을 죽인 것은 아니라오. 사소한 돈거래로 언쟁 끝에 내가 한번 쥐어박은 것이 뇌진탕에 걸려 절명하신 것이지. 그것만 알아준다면 죽은 뒤라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바로 이 창고에다 돈이 원수여. 사람과 사람이 무슨 원수가 있겠소. 돈이 원수여. 선이야, 선이야.
있는 날이다. 죽어도 영광스럽다. 정말 영광의 날을 맞아 모든 죄를 다 일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홍남씨 그리고 선이야, 아봉을 용서하고 내 재산은 새로운 우리나라 일에 모두 쏟아오. 이것만이 나의 마지막 부탁일다. 지리지리 그리고 너도 아무 걸지 말고 잘 살아라. 아, 이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오. 이게 나 아무 한이 없이 죽어가련다. 다시 그에게는 단 말마의 괴로움이 닥쳐왔다. 아버지! 아버지! 일생을 돈으로 해서 싸웠고 그리고 돈으로 해서 죽은 그였지만, 그러나 최후로 남겨놓은 말 그것은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말을 공란과 선의에게 남겨놓았다. 안타깝게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도 못 들은 듯이 그런 숨을 거두었다. 한마는 밤과 함께 어둠은 사라지고 화창한 여름 하늘 밑에 내 젊은이는 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아직까지 겪어온 모든 일을 잊은 듯이 새같이 명랑하게 노래 부리며 대대거리야. 지나간 날의 광명을 그리는 그들이여니 앞으로의 새 생활을 설계하면서 힘차게 퍼드리하고 나래를 힘껏 치는 것이여. 묵은 질서는 영원히 가버렸다. 이 나의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드러앉은 것이다.